냉장고, 아까 텔레비전 나온 말씀드렸고, 전기밥솥, 세탁기, 청소기,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가전제품들을 연결을 해서 인터넷에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.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.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켜는 사람은 아마 되긴 되지만 없을 것 같지만요. 지금은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또그 가전제품 자체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됩니다.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없어요. 근데 하여간 빠르게 배우는 게 가능해졌고요. 그 빠르게 배우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막 모아요. 스노우 카메라라고 있잖아요. 이 카메라를 찍으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뭘 붙여줘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죠. 그래서 여기 이런 귀 모양, 코 모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찍어줘라고 하지 않아도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저를 자동으로 붙여줍니다.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게저 정도쯤 돼요. 아직 영화 같진 않아요.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터미네이터가 나와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뭔가를 하죠. 뭐 기계도 중요하지만 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은 거를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다음에 뭔가 판단을 하면서 할수 있을 것처럼 설명이 돼 있지만 아직은 그런 거는 멀었고요. AI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 아기가 나옵니다. 쟤는 감정도 있고, 나는 누구 여기 대답돼주고 하는 이제 경비 로봇인데 얘가 건물 앞에 있는 그 분수대에 빠졌어요. 그래갖고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경비 로봇이 24시간 일을 하니까 노동에 지쳐가지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그런 겁니다. 이 아래 두 사진은 로봇으로 쉽게 말하면 지구를 구하는 로봇을 만드는 대회입니다. 그 달파에서 한 대회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1등을 했어요. 이런 대회를 했는데 대부분 로봇은요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. 중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요. 그래갖고 사실 이 로봇 대회는 로봇이 지구를 구하는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. 여기 로봇이 아니에요. 여기 누워있는 애가 로봇이에요. 사람이 로봇을 막 구하고 있어요. 아직은 로봇도 꽤먼 얘기입니다. 인공지능도 아직은 더 멀었고요. 로봇도 아직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. 왜냐면은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. 그 여기 오신 많은 어린이들이 소프트웨어도 공부하고 로봇도 공부하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쓸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로봇 인공지능이 결국은 오게 되거든요. 얼마나 잘할지는 아직 예측이 잘안 됐는데 결국은 와요.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걔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맡기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? 애들은 노는 걸 못해요. 아까 봤잖아요. 놀질 못하니까 힘들어 갖고